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좀 늦어서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바쁜 아닙니다. 시간인데 하여튼 잘 뭐, 들었습니다. 아,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먼저 워낙 뭐 반가우신 분이라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튜디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이 많아 가지고 못 가고 지금 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아,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그 소리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걸 뵙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가 아주 점잖으시고 거기서 그 열창을 하시던 그 느낌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원래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아, 지금 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시죠? 교사. 예. 아, 그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백금열과 촛불밴드인가요? 네, 그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주는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아가 서울 예. 집중 집회는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때만 그렇죠. 예. 올라갑니다. 아, 그 저도 참여했을 때 우리 백금열 선생님과 촛불밴드가 뱃노래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도 들어가서 그냥 흥겨워서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 무대에서 반응을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다들 고구마 수십 개 먹고 소화가 안된 체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 마치고 내려왔는데 다들 뭐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았다라고 말씀들 네, 하셔서, 맞습니다. 예. 아, 서로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나 남이나 다 속은 똑같았구나. 근데 그분들의 그 갑갑한 속을 뭐 부족한 노래지만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촛불밴드 그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징치시는 분들 아주 그냥 몰입하셔 갖고 하시던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촛불밴드도 예. 급하게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최대 9명까지 접하면서 9명까지 올라갔는데, 맞네. 다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아, 이제 옆에 꽹과리 치신 분은 제 사부님이고, 아, 그분이 사부님이세요? 아, 그분이 이미지가 딱 오던데. 우리나라 최고 신이 내린 신들린 꽹과리잽이십니다. 사부님이고, 장부제비도 저랑 같이 사물놀이 했던 동료고, 그렇게 이제 꽹과리 장군은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인데, 이제 건반이라든가, 건반도 이제 뭐, 같은 우리 교육운동 동지죠, 건반도. 그리고 이제 드럼하고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의 지금 문화위원장인가 하고 계시는 박성환 씨라고 계십니다. 박성환 밴드에서 드럼하고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여쭤가지고 예. 같이 하시자고 했고, 그 다음에 아쟁 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뭐한 다리 4개밖에 발 담고 있어서 이제 물어가지고 지금 찾아 그래서 섭외해서 부른 거고,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소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오. 이제 저는 뭐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어떤 계기로 하셨던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참. 뭐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국악이 판소리가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뭐 새어나가면 상여 소리가 그렇게 좋고 징 소리가 그렇게 좋고, 그래서 우리 어려서 보면은 그 국악 프로 나올 때 친구들은 다 채널을 돌려버리잖아요. 아, 나도 봐라 들어보자.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데 또 한문이고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그 라디오 들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 그게 식으로 다 한문이군요, 그게. 아, 판소리는 그렇지. 이제, 한문이 많죠. 그렇게 이제 좋아하다가 대학교 제가 한문교육과 들어갔는데 학교 뒤에 판소리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찾아뵙고 그때부터 배운 게 지금 벌써 한 30년 됐네요. 그렇게 되셨구나. 그 한문 선생님으로서 오늘 뭐
한자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소개하시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PD한테 들었는데요. 왕자인가요? 아, 자고. 예, 제가 엊그제 1월 집회 때, 이제 비나리 하기 전에 임금 왕자 위에다가 촛불에 불꽃을 하나 얹으면은 주인 주자가 된다는 말씀을, 예, 지금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냐? 촛불을 든 민주 시민이 임금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진짜 주인이다.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이게. 이게 상형 문자니까 한문이요. 한자가. 예, 백금조 선생님도 이제. 뜻글자죠. 그거 말고도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줘 보셔요. 준비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요건 근데 뭐죠? 이게 이제 왼쪽이 옛 고자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오른쪽에 연고 고자 설명하면서 고인이 되셨다 할때 고자는 가운데 고자를 쓴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오른쪽 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 부분을 이렇게 노랗게 읽으면은 세월호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요. 이게 2016년에 만든 글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이 고자를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음 글자 한번 요건 뭐죠? 맞춰보시죠. 여기에 공에다가 화살표가 새겨야 한다. 이게 경이, 강자입니다. 경이구나, 경. 아닙니다. 아니에요? 강자입니다. 네? 강. 강. 리버, 강. 강. 난또 경만 생각했어. 맞춰보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죠. 왼쪽에 이게, 그러니까 강자면은 왼쪽 점세계가 물수변이지 않습니까? 상수변. 그렇죠. 근데 물 숫자를 지금 살짝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저게, 아, 그림을 잘못 그렸나? 삽입니다, 삽. 예. 이게 그러니까 강에다가 삽질하는 거. 4대강 삽질입니다. 그렇군요. 4대강에 아, 지나기 때 이명박 삽질한 거. 말씀하신 거구나. 예. 4대강 삽질을 한 글자로 표현해 본 겁니다. 예. 한문 다음 선생님이요. 글. 다음 또 준비된 게 있나요? 요건 언? 이런 건 이제 그냥 재미로 학생이 또 만든 건데요. 왼쪽이 학생이요. 말, 예, 말씀 원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아래 입구자를 어미모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엄마 잔소리.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이 아이디어 낸 겁니다. 엄마 잔소리입니다. 재밌네. 이제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공부해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공부해라. 이것도 역시 말씀 원자죠, 왼쪽이요. 근데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뭐 견자 같네. 예. 개견자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말씀 원자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획북에 붙이고 점 하나 찍어서 개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이거 이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 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건 해자인가요? 이거는, 아, 이게 2015년에 학생이 제안을 한 건데, 왼쪽이 이제 바다 해자지 않습니까? 이 해자는 우리 그 보혜양조, 입세주 만드는 보혜양조, 우리 보혜가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을 후원하는 정말 양심적인 그런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보혜양조의 보혜라는 소주에 붙어 있는 한자입니다. 해자가. 일부러 이 해자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두 개를 지우면은 그 해자는 그러니까 왼쪽에 삼수변 빼고 위에 뚜껑하고 아래가 매양 매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점 삼수변도 떼고 위에 뚜껑도 떼면은 어미 모자만 남습니다. 어미 모자의 가운데 점두 개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엄마 젖점두 개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점두 개를 지우면은 그게 계집 여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왼쪽은 바다해, 오른쪽은 해녀입니다. 해녀. 오늘 우리 백금열 선생님 덕분에 한문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것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거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이렇게 만든 글자 수백 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책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점자 책입니다. 예. 점자 책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의 창의력도 예. 이렇게 돋궈주시고 선생님도 예. 서로 같이 얘기하고 한문 진정한 한문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청자분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브레인스, 네. 예. 네 우리 저 밴노래 한번 좀 먼저 들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순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밴노래 예. 동영상 준비돼 좀 틀어주시죠. 옛날 옛적에 양귀민은 경국지색이요 남하다 호텔 나가요 줄리 방국지색이라 거리야 뛰어 차 거리야 뛰어 거리야 차 뱃놀이 가잖아 만 촛불이 거기가 좋고요 윤석열 퇴진 함성 소리 듣기가 좋더라 어디야 니어 참 어디야 니어 어디야 참 눈물 아잖아 이번은 내가 잡고 손은 네가 잡고 촛불을 높이 지켜들고 새 세상 만들자 어디야 니어차 어디야 니어 어디야차 뱃놀이 가잖아 어디야 니야 어이야리야 어이야리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마음으로 보였으니 촛불 들고 소리 질러 저도 갑자기 신이 나네. 이 채팅방에서도 다 좋다 좋아. 지금 완전히. 예. 아 실제로 그 촛불 집회 현장에도 전원회를 저희들이 들으면은 그냥 신이 나요. 예. 그냥 예. 함성이 나오고. 이제 장단이 네. 그 기본적으로 자진몰이 장단이 우리 사람 걸음걸이하고 맞거든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본 신나는 장단입니다. 아. 저 가사는 우리. 선생님이 직접 예. 가사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예. 아 대단하시다 정말. 예. 가사도 너무 좋아요. 이 윤산군과 폐륜 집단이 뭐 가사 쓸 거를 워낙 많이 제공해줘서 네. 가사 쓰는 거는 제 머리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뱃놀이만큼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항상 듣고 싶은 노래일 텐데요. 비나리. 이것도 잠깐 보고 또 선생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제 드는 액은 안진거리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드는 액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는 액 경호처로 드는 애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주가 막아내고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새로 드는 애 임은정이 막아내고 단자박사로 드는 액 서승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는 애 안혜욱이 막고 김건희로 드는 애 윤석열로 드는 애 김건희 윤석열로 드는 액은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그 자막 하나가 네. 잘못됐네요 매국내가 아니고 매국노 아 매국노 예,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시민 함성은 우리 백금열과 촛불 밴드가 만들어내고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판소리 우리 시민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이 지역은 이제 시민 의식이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떻게 그냥 격려 칭찬을 많이 들었던지. 정말요? 예. 뭐 다들 단 한 명도 네. 뭘 한 사람이 없었고요. 네. 칭찬 격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뭐 일신상에 뭐가 닥쳐도 저는 뭐 그런 거 뭐 개의치 않으니까 네. 계속 열심히 만들어 싸우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신년 들어서요. 뭐 계획이라든가 내용,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구상하시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지금은 이제 방학 중에 제가 그 한문 교재 만든 거 또 대폭 수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책으로 다시 만들려고 인쇄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2020년 1월부터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2020년에는 중국으로 5박 6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갔고. 네. 이번 올해는 일본로 윤동주 답사를 갑니다. 네. 윤동주 시인 윤동주 선생이 이제 교토에서 도시샤 대학을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대학도 가보고 당신 하숙집도 가보고 네. 뭐 당신이 걸었던 길 우지강에서 마지막 사진 찍었던 장소 네. 뭐 이런데 네. 들러보면서 네. 당신들 그러니까. 당신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당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우셨던 우리 독립투사들 네. 분들 기리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중국은 뭐 중국은 때 광저우, 류저우, 구이린, 난징, 상하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거기는 임시정부 개정만 다니신 것 같지는 않네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무장투사. 그러니까 보통 상하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저우 봉기한데 그 광저우 봉기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엄청 많이 희생하셨더만요. 네. 거기 가고 류저우에서 류저우는 정말 자주 잠깐 동안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도 가고 구일인에서는 조선의용대가 사진 찍었던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거 들르고 난징은 또 조선 정치혁명 군사 조선 정치군사학교 조선혁명 정치군사 간부학교 네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세웠던 네네네. 예 난징의 천령사라는 네, 그거 들르고 그다음 네. 상하이에서 이제 임시정부 청사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여순 민중항쟁 헌화곡이라고 이제 지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순 예. 순천 사건 1900몇 년도 예.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네, 그때의 여수 순천 사건 이것을 여수 민중항쟁이라고 헌화곡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때 예. 빨갱이라는 이름 그때 처음 터져 나왔고 완지 예. 이게 요 곡도 좀 곡 듣기 전에 예. 어떤 예. 배경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곡은 네. 지금 촛불 밴드에서 그 건반 하시는 분이 여수 분이신데 아, 네. 그분이 작곡을 하신 겁니다. 여수 시립묘지 가면은 여순 학살 그 피해자분들 네. 묘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 네. 표석이 이렇게 이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여순 네. 학살 피해자 묘역 이렇게 네. 근데 그 아래 돌로 한 50cm, 50cm 정도 되는 납작한 돌에 시가 두 개 새겨져 있답니다. 네. 그 시 두 개를 이분이 다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른 노래는 직녀에게 작사하신 문병란 선생님. 네. 아, 예, 예.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그 시를 지으신 문병란 선생님께서 시를 지으신 건데. 네.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 정권의 특히 이승만 정권의 탄생 배경 문제. 이게 제주 4.3 항쟁과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계에서도 뭐 여순 순천 사건이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진상 조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 큰 외할머니도 이때 군경에게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에게 밥해줬다고. 학살당한 사람이 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제가 잘 통계를 기억이 안 나요. 예, 여수 순천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구례, 광양, 뭐 전남 동부 지역은 네. 동남부 지역은 다 피해 지역이니까요. 이 노래가 좀, 이 동영상이 좀 우리 담당 PD가 좀 길다 그러는데 하여튼 틀어보다가 예 저기 예. 네, 한번 좀 동영상 틀어주시죠. 예.
지금 채팅방에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다 감동이라고. 그 마지막 구절 죽음 속의 무죄인이라. 예. 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여수순천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못할 거예요. 이게. 예. 이 저희가 12월 집중 집회가 12월 19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네네. 7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녹음한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흰 옷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데 그때 집회 때 입었던 옷을 일부러 입고 가서 녹음실에서 불렀고. 네. 엊그제 1월 14일 집회 마치고 저희는 이제 한밤중에 광주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다시 아침 8시에 여순 답사를 갔습니다, 저희가. 아, 네네. 버스 한 대 빌려서 답사 갔는데, 제주는 4.3 학살 그 네. 피해 유적지라 그럴까요? 네. 학살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크투어 하지 않습니까? 예. 여수는 별로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근데 형제 묘란 데를 갔는데, 사람을 5명씩 죽여서, 눕혀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또 사람 5명 눕혀서 죽이고 네. 또 장작 쌓고 네. 이렇게 5단을 그럼 25명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옆으로 5단 네. 총 125명을 학살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작 쌓고 거기다 휘발유 부어서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네, 네. 나중에 유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이제 엉겨 붙어버려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5분 죽어서도 형제처럼 지내라고 봉분을 크게 만들고 형제묘라고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 답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방금 이 노래 틀어놓고 진혼무 추구했었는데 마지막 죽음 속의 무죄인이라 할 때 저희들 다 울고 그랬어요. 예, 눈물 나더만. 아...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밥해줬다는 이유, 그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제 그 학살 세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참 네.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지 예 그러네요. 네 이게 1948년도에 그 총선 그때 이제 남도당 세포 조직들이 이제 제주도 예. 군내에 있는 그때 박전희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다가 이제 예, 다 터터러 예, 예. 이거 살았지 그 사람은. 예. 제주 4.3 항쟁에 대한 출병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예. 마치 여수에 있는 시민들과 순천 시민들이 예. 다 한 것처럼 해서 완전히 예. 다 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빨갱이로 다 몰아서 그때 빨갱이란 예. 말이 처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예.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러면서 예. 그것을 완전히 타자화시켜서 분단 국가가 탄생하는 그러한 예.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진짜 근데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예. 사실이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손가락 총이죠. 네.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 해줬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서 그냥 학살 당하는 거죠. 아, 선생님 이 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자꾸만 대중화 시켜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할 텐데 제주도 4.3 예. 항쟁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게 말이죠. 예. 네. 그 제주도도 70년 걸렸고 똑같은 이제 48년 사건인데요. 이제 여순 항쟁은 이제야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아직 근데 기구도 못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요원하겠죠. 이제 피해자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네. 2세, 3세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진상규명이 첫째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4.3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제주 가셔가지고 국가 네. 이름으로 공식 사죄하셨으니까요. 네. 물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한문. 예, 지금은 중학교에 있습니다. 아, 중학교입니까? 네. 예.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 그럴까? 이주호가 이주호 예, 장관. 예. 이 문제를 현직 교사로서 바라보는 관점 간단하게 저희들이 듣고 정리할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뭐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 뭐 내일을 아는 거 아닙니까? 왕고 지금이라 옛것을 알면 지금 것을 안다고. 이조 이자가 옛날에 이명박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을 망쳤던 대표적인 자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세력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윤상군하고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육이 또 얼마나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할지, 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조 이자가 대표적으로 무슨 평가냐? 일제고사. 이명박 때 전국의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일제고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학교 점수 올리려고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뭐 해주겠다, 뭐 상품권 주겠다, 온갖 당근과 채찍을 남발을 하고 교육의 현장을 오로지 그냥 점수로 줄 세우는 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가 학원 되는 건 명약 관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데, 옛날 독립운동가들은 다또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장 PD님 그 댓글 좀 부탁드릴까요? 아주 이제 백근조 선생님 응원하고 고맙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좀 읽어주시죠. 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 네, 먼저 백금열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금열 선생님 건강하세요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이 지금 세 곡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앞에 두 곡은 좀 중간부터 틀었는데 앵콜이 좀 쏟아집니다. 네, 한곡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막 사연 많은 노래 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예. 혹시 백금현 선생님, 혹시 이런 노래 들을 수 있는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백금현 선생님의 노래 유튜브라든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조만간에 뵙고 백금열 TV를 갖다가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여수 오동도 동백꽃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저희가 끝나고 클로징 하면서 다 틀어드리도록 하죠. 네네 한번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놀러 갔더니 여행 갔더니 너무 그곳이 좋더라. 이심도 후하고 먹을 것도 많고. 네,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촛불 늘 함께 해주셔갖고 촛불의 엔딩을 맡아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갖고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요. 저희들이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을 너무 저희들이 뺏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예. 전국 집중 집회 때 오시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집회에 나오시면은 우리 또 백근조 선생님 뱃노래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 아쉽지만 네 선생님하고 이별을 좀 해야겠다. 오늘 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어그 뱃노래하고 그 오동도하고 이세 곡을 좀 다시 들으면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종대의 K-1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집회 소식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이제 검찰 소환돼서 수사받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35년 직이죠. 최측근인, 진짜 최측근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출연하셔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백금열 선생님 저희가 틀었던 세 곡을 그대로 틀어드리면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야.
땅위기는 경국지색이요 나마다 호텔 나가요 줄리 방국지색이라 거리야 지어 차 거리야 지어 거리야 차 세종대로 백만 촛불이 보기가 좋고요 윤석열 퇴진 함성 소리 듣기가 좋더라 허야디어 차 허야디어 허리여 차 잡고 촛불을 높이 지켜들고 새 세상 만들자 어디야디어 차 어디야디어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잖아 어디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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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마음으로 모였으니 촛불 들고 소리 질러 민생경제 트는 액은 안진거리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트는 액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는 액 경호처로 드는 액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주가 막아내고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세로 드는 액 임은정이 막아내고 간자박사로 드는 액 서승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는 액 안혜욱이 막고 김건희로 드는 액 윤석열로 드는 액 김건희 윤석열로 드는 액은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소리 아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